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최근에 또다시 K-방산의 대박 소식이 있었습니다. 천무 다련장 로켓을 폴란드가 300대나 사간 거죠. 자,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폴란드가 대체 무슨 약을 처먹었길래 갑자기 한국산 천무를 300대나 사갔던 것일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무가 어떤 무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우리는 소련의 BM-21 그라드, 이 122mm 방사포를 똑같이 따라 만든 130mm의 구룡 다련장 로켓을 쓰고 있었어요. 그라드에 비해서 구경이 약간 커져가지고 위력이 조금 늘어나고 사거리가 길어지고 소소한 부분들이 개량된 거 빼면은 사실 그라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라드의 단점도 똑같이 가지고 왔어요. 발사관 하나하나에 수동 장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대장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명중률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다련장 로켓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의 지역을 동시에 많은 화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제압을 하는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져봐도 그라드와 구룡의 명중률은 그다지 좋진 못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미래전에 대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왜냐면은 미래전에서는 내가 쏟아붓는 화력 대비 살상률이 생각보다 안 나올 경우에는 탄보급 소유는 굉장히 많이 먹는 데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미국제 MLRS를 대량으로 사오게 됩니다. 이 MLRS라는 책에는 227mm 로켓 12문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탄생 목적부터 소련의 기갑부대를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제압을 해버리려는 그런 무기체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도 굉장히 길어요. 45km 이상이고 주력탄은 넓은 지역에 전차의 상부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대전차 자탄을 쫙 뿌려가지고 기갑세력들을 잡는 식이었죠. 위력도 굉장히 씁니다. 6문 단위로 코드화가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컨테이너가 두 개 달려서 12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크레인으로 그 컨테이너만 교체해주면 되니까 탄창 교체하듯이. 게다가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저기 여기 있다고 하면은 순식간에 잉 돌려가지고 푸슝푸슝푸슝 쏘는 거죠. 타격 통제 장비도 굉장히 고급이라서 다련장 로켓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걸프전 때 직접 맞아본 이라크군의 소감을 들어보자면은 하늘에서 강철 비가 내린다고 틸레인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MLRS의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돈 많은 일본이 MLRS를 99대나 살 동안 정작 MLRS가 더 필요한 우리나라는 58대에서 그쳤으니까요. 심지어 IMF가 터지면서 MLRS를 더 이상 도입해 올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이렇게 한국형 MLRS 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목표 성능은 딱 MLRS였어요. 진짜 MLRS를 좀 더 저렴한 값에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천무입니다. MLRS를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보기 위해서 MLRS는 원래 궤도식 차체에 올려서 쓰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천무 체계는 트럭 위에 얹어서 쓰도록 개발했습니다. 좀 더 무기 값을 낮출 수가 있었죠. 뭐 물론 궤도식이 험지 돌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트럭식은 험지 돌파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다련장 로켓포 체계에는 그다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다련장 로켓들이 궤도식 차체가 아니라 트럭 위에 얹어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련장 로켓포 체계는 험지 기동을 하면서 전방에서 뛰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MLRS의 차체는 과잉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트럭식 차체에 올려가지고 도로에서의 기동성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MLRS의 장기인 반응 속도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MLRS가 전자전기의 성능 한계로 인해가지고 로켓포를 돌릴 때 방위각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고각을 잡는데요. 천무는 방위각과 고각을 동시에 잡는 거죠. 잉 하고. 그래서 훨씬 더 방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게다가 BTCS 체계, 즉 타격 제어는 지휘소와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에 가입된 물건이라 가지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적의 타격 제어를 넘겨받아가지고 쏘고 피는 능력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트럭식으로 개조하면서 화력이 반갈 죽나버린 하이마스랑 달리 로켓 12문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화력 역시 기존 MLRS랑 똑같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이마스처럼 수송기에 넣어가지고 굳이 공수할 일이 없었거든. 그래서 큰 트럭에 얹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게다가 최신 MLRS나 하이마스의 성능을 잘 구현해놔가지고 무유도 탄도 사거리 60km 이상을 달성했고요. GPS 유도 로켓 같은 경우에는 GMLRS탄, 즉 미국제 GPS 유도 로켓과 굉장히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무를 도입하면은 하이마스의 2배급 화력을 하이마스와 동등한 정확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MLRS에 비해서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올린 게 바로 천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대량 생산해둔 구룡의 131mm급 로켓 있잖아요. 이것도 버리긴 아깝잖아. 그래서 호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구룡이 36발 장착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4발 더 장착한 40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잘 팔릴 것 같잖아. 출에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227mm급의 무유도탄이죠. 사실 현무책이나 MLRS책이나 주력탄은 이 무유도탄입니다. 그런데 이 무유도 로켓의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이게 뭐 기술이 없어서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요, 약간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 한국은 MLRS 그리고 천무를 운영하게 되면서 탄약이 이원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천무에서 쓸 수 있는 탄도 MLRS에서 호환이 가능하게끔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 맘대로 그냥 쑤셔봐가지고 쓴다고 써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걸 허가해야 됐었어요. 근데 미 의회가 이걸 좋아하겠냐고요. 원래 우리는 미국제 MLRS 탄을 라이센스 생산해왔습니다. 하나에서. 그럼 더 이상 자기네가 라이센스비를 못 받잖아. 손해잖아요. 딴지를 겁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대전차 자탄의 불발률을 1% 미만으로 낮춘 물건을 만든다면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에요. 현재 모든 나라의 대전차 자탄들의 불발률이 1%를 한참 넘거든요. 가장 낮다고 하는 게 미군 건데 미군 것도 5%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만들어 왔어요. 또 미 의회가 또 벙찐 거야. 해서 다시 억지를 부립니다. 야, 이거 사막이랑 숲을 지형에선 아직 실험 안 해봤잖아. 거기서 쏘면 1% 안 나올걸? 그래서 다시 사막과 숲을 지형에서 무유도 로켓에 달린 대전차 자탄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1%가 미세하게 넘었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 났어요. 미군 같은 경우에는 대전차 자탄의 불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폭하게끔 신관을 달아가지고 쓴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유도 로켓탄의 공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여기에 대전차 자탄들이 쭉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자탄의 크기를 늘리기는 어려워요. 즉 안에 들어가는 적 전차의 상부장갑을 뚫을 수 있는 폭약량을 줄여가지고 거기에 자폭신관을 달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위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한국으로서는 위력이 줄어드는 대전차 자탄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 올해 개발 완료를 목표로 위력은 그대로면서 불발률은 어떤 지형이건 간에 1% 미만인 물건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 무기인 227mm급의 무유도탄이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 무유도탄이 개발될 때까지는 무유도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구룡탄을 호환 가능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구룡탄을 쓰고 GPS 유도 로켓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일즈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뭐 중동의 모 국가가 수천억 원어치 사간 거 빼면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수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빡대가리 푸틴 성님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폴란드는 자기 옆집 사는 아저씨가 극악무도한 살인마라는 걸 깨닫고 급히 전력 보강에 나섭니다. 그래서 다른 잔 로켓 전력을 한번 딱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폴란드군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잔 로켓은 WR-40이라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라드 시스템의 폴란드 라이센스 생산 버전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서로 그라드를 갖다가 많이 썼는데 아무리 많이 서로 로켓을 퍼부어도 그다지 유유탈을 매기는 게 별로 없었어요. 서로 병림픽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이마스를 딱 투하해주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돼서 러시아군의 대가리를 막 깨고 다녔던 거고요. 결국 이 WR-40 가지고는 도저히 러시아군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기존에 있던 WR-40 체계를 전부 다 매몰 처리하기로 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고성능의 다련장 로켓을 사오기로 하죠. 첫 번째로 물망했던 거는 하이마스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이마스를 도입을 해오는데 국내 방산업계 다 죽으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 로켓 발사기만 사오고 차체는 폴란드 것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고객님, 우리도 까오가 있지. 니네 허접한 차체에다가 우리 하이마스 올렸다가 대성능 안 나오면은 전세계가 우리 비웃을 텐데 그거 고객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가격 할인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이마스를 500대를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고객님, 우크라이나에서 하이마스 활약하는 거 못 보셨어요? 뭐 사기 싫으면 마시든가. 폴란드는 또다시 쉭쉭 하면서 들어가지고 하이마스 20대만 사고 끝낸다고 한 다음에 그냥 WR-40을 계속 양산해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협상장 밖에는 또다시 한국인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기하고 있었죠. 저희 차 한번 시승해 보시죠. 폴란드는 시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성능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내가 미국한테 했던 요청들 그거 다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만 그것만 대답하셔. 한국의 반응은 Yes sir, yes. 그래서 한국은 폴란드산 차체에 천무 발사기를 올리는 조건으로 300대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고 한약과 포함해가지고 약 8조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건 한국이 참 머리가 좋은 게 미국이 약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다련장 로켓이라는 책에는 차체값이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윤이 많이 남는 부분은 바로 탄약값입니다. 한마디로 프린트 싸게 팔아먹고 잉크를 비싸게 파는 게 가능한 게 바로 이 다련장 무기체계예요. 근데 미국은 차체에다가 자기네 하이마스 시스템을 이식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거든. 뭐 의회에서 승인도 잘 안 해줄 뿐더러. 결국은 이렇게 한국한테 시장을 빼앗긴 거죠. 게다가
일단 무유도탄도 올해 개발이 완료되기로 했으니까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참고로 폴란드가 8조 원어치만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천무의 신형탄은 꾸준히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천무 체계 367대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탄약 소요 비용으로 액수가 무려 물론 이걸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생산하는 시기이긴 한데 우리보다 전시 예비탄 개념이 좀 덜 빡센 폴란드는 이거보다 액수가 좀 적어도 어쨌든 수십조 원어치의 탄을 지속적으로 자기네가 라이센스 받아서 생산을 해서 쓰든 아니면 한국에서 직도입을 하든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 하이마스를 이긴 것은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수십, 수백조 원을 벌 수도 있는 가련장 로켓 시장에 새 지평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무튼 포스카 성님들 사랑합니다, 고객님.